자, 그러면 이제 우리 25페이지 표시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표시와 관련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이제 식품 등의 고식 있거든요.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된 식약처 고시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요, 우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용어와 관련된 거 한번 보세요. 뭐 제품명이라는 거 그 말 그대로 제품의 명칭이죠. 고유의 명칭. 식품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. 그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최소 분류 단위를 말하면 되고요. 제조 연월일,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들이 나와요. 뭘 가지고 제조 연월일이라고 얘기하냐면요,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, 그게 바로 제조 연월일입니다.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걸 다 완성한 그때가 바로 제조 연월일이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소분 판매하는 제품. 그럼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언제가 제조일이냐? 소분용 원료를 제조한 연월일이요. 그 다음에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 처리만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원료 제품의 포장일이요. 포장일이, 포장 시점이 제조 연월일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라는 말도 있죠. 여러분, 유통기한은 뭐냐면은요,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, 그,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통기한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을 제조 가공한 그런 식품들, 가공식품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시중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죠. 근데 여러분,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태가 되게 양호한 경우가 대다수지 않아요? 보통 다 대다수예요. 그래서 더 긴 품질 유지기한을 쓰기도 합니다. 자, 이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건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했을 때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유통기한보다 좀 더 훨씬 긴 기간을 품질 유지기한이 돼요, 보통은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연월일, 유통기한, 품질 유지기한을 쓰고 있습니다. 세 가지를. 자,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. 저쪽에 가다 보니까 아예 당류 나오죠. 아직 안 넘어갔어요. 그 25페이지에 아예 당류, 네, 당류 찾으셨죠. 자, 당류 그러면은요,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, 이당류의 합을 가지고 당류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여러분,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? 예. 네, 트랜스 지방. 여러분, 이 포화 지방산보다요, 이 트랜스 지방이요, 심혈관계 질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우리 몸에 더 나쁘다는 소리거든요. 자, 이런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말해요. 그래서 우리 왜 마가린 있잖아요. 우리가 버터보다 식물성 마가린,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었으니까 식물성 마가린이 되게 몸에 더 좋다라고 예전에 착각을 했었죠. 근데 그 식물성 마가린이 말 그대로 식물성 그 액체 기름을요,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시키면서 트랜스 지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이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 지방이 얼마 함유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나 뭐 이런데 빵 같은데 이런 게 가공식품들의 그 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영양 표시를 보면은요,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.